지금 27으로 돌아갈래? 지금 일을 하면 되지. 진짜? 난 20대가 너무 힘들었어. 안 먹어. 얘 뭐 치토스 맛 나는 거야? 뭐가? 스파이스 치토스. 그러니까 뭐가 치토스 맛이냐고. 양념 치킨? 아니 레드 탑 같은 느낌이 그 미국 치토스 맛 더 맛이야. 졸라 서로 안 맞아. 안 먹는다고. 진짜 어이없네. 아 쥐가 날 시켜놓고. 이거 뭔 줄 알아? 치즈볼 아니다? 크림볼이야. 크림볼 맛없거든? 치즈볼이 더 맛있거든. 졸라 맛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이랑 그 흑백 사진 있잖아요. 그거 오늘 처음으로 셋이서 찍으러 가기로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오늘 선인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그리고 자고 올 거예요, 여러분. 데렛! 피아로입니다. 애쉬 토닉이고요. 근데 이거... 야! 쇼맨십 강한 편. 역시 친구끼리 닮는다더니. 이곳은 바로 써니 하우스.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인테리어에 정말. 근데 너도 필요해? 나 조금만. 리들빛. 어, 아끼냐? 미안. 마늘 아끼냐? 가마스에 다 넣어야 되거든. 알죠? 있어. 냉동 마늘. 나 냉동 마늘 있어. 개웃기게. 필요해? 냉동 마사지야. 와 진짜 마늘에서 이렇게 편이 갈라지네. 말도 안 돼. 손이 작은 박다슬이 말도 안 했는데 과자를 사오다니요. 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돈 많이 썼는데. 그럼 맥주 조금 사면은 뭐라고? 맥주 조금 사온다지. 사실 약간 그 예상을 했거든? 얘가 과연 네 캔에 만 원을 네 캔을 사올까? 여덟 캔을 사올까? 설마 여덟 캔. 내가 열두 캔을 살까 하다가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열두 캔. 거기까지 갔으면 오늘 네 MVP야. 네 열두 캔 샀으면 진짜 내가. 네네. 이거 카메라, 이거 세팅하니까 얘가 나 보고 오중석이. 우주석 착한 줄 알았죠. 갑자기 끝대기를 돌아 꺼내면서 오늘의 끝감이래. 이거 많이 먹고 싶다고 시금치 없어. 진짜 아웃백 스타일도 많다. 맛있어. 브라보.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이렇게 파면 3만 팬송 받아. 진짜. 대박. 해보고 해보시오. 진짜 대박. 돈 많고 이렇지 않나. 근데 그냥 마음의 여유가 맞아요. 그게 보여. 맞아. 진짜. 그러니까 맞아. 네 자신한테 뭔가 좀 더 포커스 하고 그런 게 딱 느껴졌어. 맞아.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도 막 많긴 했는데 뭔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었어. 그치.
그리고 뭘 잡아도 되게 오래 못 버티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있는 거야. 막 사연을 막 어쨌든 그 라이브 때는 막 너무 웃긴 게 막 27살 뭐 22살 막 이렇게 막 공기상 나와서 근데 진짜 내가 느꼈던 그걸 그대로 막 하잖아. 그러면은 막 진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땅을 파서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그날 때 그걸 말해라 모르잖아. 그래, 나도 몰라. 그랬어. 언니들이 막 그래도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들고 맞아 맞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죽을 것 같고 이런데 들리겠냐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뭔가 자기의 다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랄까 그냥 내가 제일 힘들고 그치 이것보다 더 힘든 일 없을 거 맞아 나중에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니다 그래.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때 그 뭔가 그냥 존나 못하는 애가 그냥 제 찐따가 아니야 조급해서 그래 남들이 해야 되는 걸 다 따라가야 돼 맞아 그니까, 맞아 그니까 뭔가 옛날에는 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 그냥 갔다가 그냥 뭐 무조건 뭐 연락 안 해도 상황이 다르니까 또 그냥 별 문제 없는 살 수 있다는 거에 그냥 안정?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게 어울리는 거 같아 어울리는 느낌이야 뭐 지금은 진짜 좀 뭐 그게 뭐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뭐 가족 관계라던가 그냥 모든 면에서 좀 유해진 느낌이 있는 거 그래 얼마 나 근데 20대부터 30대가 좋아하는 거 나도 30대가 좋았어 그래 그냥 어 이게 내가 성숙해진 느낌? 오오오 그리고 어쨌든 그냥 막 뭐랄까 성취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냥 뭔가 나다운 거? 맞아 맞아 근데 그게 20대보다 30대가 꿈이 없어 꿈이가 없어 이게 뭔가 20대가 뭐 나를 더 찾아가는 뭔가 시기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20대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방황 오히려 10대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20대가 오히려 더 방황하는 시기고 30대가 되면 아 이제 뭔가 좀 가닥을 잡아서 방향을 좀 잡아서 이제 나아가는 시기?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지 않냐? 뭔가 그래도 20대 그리고 29살까지는 그래도 뭔가 내가 약간 붙잡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몰라 맞아 맞아 맞나 꾸준히 막 야 나는 됐어 막 이런 거 됐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뭐 이래도 약간 그래도 기대가 있다니까 어 이렇지 않아 니네 우리가 이렇게 셋이 막 어릴 때 우리가 신상 먹어도 내가 맨날 처음에 하는 레퍼토리가 야 서운해 맞아 그랬어 쟤는 진짜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아무도 안 그랬잖아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한 명도 울어 그래가지고 막 아 왜 울어 막 이렇게 생각을 알려줘 또 셋 다 막 극하다 마지막에 화해하면서 막 사진 셀카 찍고 막 이러잖아 이제 눈물 사진 놀라시고 아니 불멍 와 골라 먹을 거거든요 오늘 그냥 전자레인지에 땡하고 돌려서 먹으면 되는 엄청 간편하게 나온 간편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봐도 딱 모양 보면은 뭔가 전자레인지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패키지 디자인이 그대로 이거 포장지 벗겨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땡 데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간편하게 저는 오늘 약간 구워서 먹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워서 먹는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 가가지고도 정육점 사장님이랑 살짝 수다 떨면서 고기 또 썰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그것도 집에 와가지고 후라이팬 또 해가지고 브루스타 해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언제 먹고 있냐고 남양식 문어 불고기 매운 숯불 삼겹 로제 쌀 파스타 담양식 관자 불고기 메뉴마다 여기 다 그게 써있어요 전자레인지 몇 와트에 몇 분을 데워서 딱 먹어라 쌈채소 좋아하는 옛날 미국 접시에 가져왔거든요 애플파이 접시예요 이거 얘가 대나무 참숯 고추장 삼겹살 얘가 대나무 참숯 구이 얍두 살짝 반 공기 가져왔어요 진짜 야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해 지금 해피 해피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야스 이 참숯 구이부터 양념 살짝 덜 된 맨을 여기다가 리틀빗 그 탄수화물 얹어줘야 좀 완성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시켜 먹으면 진짜 짱인데 이거? 이번에는 고추장 먹어봐야지. 이 고추장 삼겹살 둘 다 한 팩에 6,900원이거든요, 여러분? 부자처럼 두 점 올려야지. 고기에는 무조건 생마늘. 레전드 시너지. 딱 먹자마자 창사창이 나요, 여러분. 진짜로. 당근청 백종원 아저씨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간 간장, 돼지갈비 양념인데 세지 않아. 세서 막 달고 막 이렇게 자극적인 게 아니라 되게 슴슴한 그런 돼지갈비 양념 스타일이고. 와, 오늘 점심부터 호사네. 혼자 즐기는 거지 뭐. 맥주 한 캔 딱 뜯어가지고, 저는 지금 점심이기 때문에 살짝 자제하고 있는데, 저녁에 반주 맥주 딱 뜯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뭐. 어제도 사실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여러분. 라면 끓여 먹었는데 라면이 더럽게 맛없는 거야. 난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어. 본 어플띠! 따라따라따 꾸불하고 실림져 내 친구 김우야 내 집 안녕하세요. I say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Wonder why you come around when you see the storm is brewing. 여러분 이곳은 제 친구 신림동 꾸브라꾸. 신림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꾸브라꾸. 김우영 콜라도 챙겨줬네? 콜라 말고 맥주. 그니까. 야, 나 꺼물 팬인데, 꺼물. 꺼물 먹다가 이걸로 한번 갈아봤어? 근데 얘가 약간 그 시큼한 맛이 있어. 따라따라따. 야, 걔가 52kg래. 사람 52kg까지 10kg 뺐대. 소문이라. 소문도 누군데? 걔. 고변경? 오. 난 그래서 56kg까지 뺐다길래 한 살을 빼야 되는 거야. 개 맛있어. 맛있네. 안녕. 간이 세네. 간이 세. 응. 완전 맥주 안주. 응. 야, 너 양념 먹으라니까 양념 미쳤다니까. 저 활동거리는 소리가 좀 그게 고급하구나.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열정있네. 좋은데? 나만 아니면 돼. 지금 한마디 피곤해. 왜? 누구한테 열정을 강요하진 않아. 자기가 저렇게 사는 거지.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주말에 일요일에 엄마가 아침부터 청소를 존나 돌려. 그러면 나는 알지, 좌불안성. 여기 소파에 앉아있다가 괜히 다리 한번 들고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여기 뭐 치워주고. 아버지 생신을 포장하고 아이스크림도 포장해서 와야지. 역시 효녀현숙 스타일. 추노꽃처럼 나오는 또 마음 급해서 10분 만에 거의 경보에서 도착. 짠나 배달보다 이렇게 포장하는 게 짱이네. 엄청 빨리 나오네. 주문한 지 15분 만에 나오네. 햄사이즈 샀다. 아빠 64살 맞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비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있어서 어쩌다 못해. 오빠 먹고 우리. 네 감사합니다. 통시자. 어? 아빠 뭐? 이거 이름 뭔 줄 알아? 뭐? 아빠는 딸바봉. 특별히 사왔어. 이름도 잘 만들어. 우와. 아 형님 이거 유진이랑 카톡 왔어? 응. 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그럼 어떻게 그거 봤으니까.